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야박하죠. 또 갈라치기 합니다.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 하는 쪽으로 계속 자기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저쪽이 맞는 것 같다 하고 우리도 그쪽으로 가죠. 자꾸만. 그러니까 그걸 닮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남들 손가락질하는 거는 이건 뭐 생활화 돼버렸어요. 생활화. 그냥 남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또 배려하거나 이런 것보다 일단 나는 뭐 괜찮은데 저게 문제다, 이렇게 저쪽이 문제다, 상대 진영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점점 갈라져가는 그런 삭막한 시대입니다. 각박한 시대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점점 메말라 갑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회만 메마른 게 아니고, 내 자신도, 내 안에도, 뭔가 좀 따뜻하고, 여유롭고, 이런 게 없고, 각박해지고, 메말라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볼수 있고,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이게 옳다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래 저게 틀렸다 하면 맞다 하고 막 반대를 향해서 고함치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가정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부잣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특히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노는 거는 이건 뭐 그냥 일상화입니다. 노름하고 뭐 방탕하고 여자들하고 놀고 이런 게.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게다 있나? 이게 진짜 이게 삶인가 고민하다가 아, 내 인생이 완전히 이거는 완전 뭐 뭐라 그런 거지?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인간 이하의 짐승의 생활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는 자기 그 재산 이제 물려받은 재산을 전부 다 나눠주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 프란시스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을 쌓기 시작하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성이 아주 풍성해지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 프란시스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많이 저 삶을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의 저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날이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10일간만 금식하자. 이러고. 우리 안 먹고. 물만 딱 먹대. 뭐, 그 당시에는 물도 안 먹었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주님 내 안에 오시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서 10일간 합니다. 근데 10일 중간에 볼일이 있어서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10명 제자들을 다 데리고 10일간 금식하자 해놓고는 그 많은 제자들 데리고 이제 시장 바닥을 향해서 일을 보러 내려가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시장에 죽 파는 집을 보고는 참지도 못하는 겁니다. 막 배가, 7일, 8일째, 지금 곧막 배고파 죽을 판이니까 죽집에 뛰어가서 죽을 허겁지겁 먹어버려. 죽을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러니까, 프란시스도 보고, 그 많은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이 표정들이, 저 인간 저거 썩어 빠진 인간 저거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죽집에 가서 죽을 처먹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멸의 눈초리로 이건 조롱의 눈초리로 그렇게 다 쳐다보고 이게 그래서 프란시스가 보니까 이쪽 사람들 지금 제자들의 눈빛과 저 먹고 있는 사람은 먹으면서도 쳐다보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초라합니까? 이게 남들은 다 지킨다고 금식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영성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게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본 프란시스가 어떻게 해요? 죽집에 들어가서 막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배고파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너희 다 어서 와서 자네들도 먹어. 그 제자들 너네 없이 달려가서 같이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그 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옳다 하고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저 곧 쫓겨난다, 저건 이제 수도할 필요가 없다, 수도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들을 이 프란시스가 전부 다 해결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나도 배고프다, 배고파 죽을 뻔했지, 빨리 와서 먹자 하면서 다 같이 여러분 금식 10일보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은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나는 지키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되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저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근데 우리는 딱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허구 많은 인간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다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입은 자다. 그런데 감히 내가 남의 눈에 거슬리는 걸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 십자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 십자가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잘못된 게 보이면 그걸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나? 또 도울 수 있나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은혜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영성을 내가 받고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붙들린다는 건 기도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리고 또 그 붙들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잊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이야기입니다. 3장 말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3장 3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그 위에 빨간 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 바울이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받기고 그가 받으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 성준이 형제 아주 예수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날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또 부탁도 하고 또 목사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아주 뛰어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뭐 건강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 한다는 말이 나는 아버지께서 넘치는 힘을 이제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넘치는 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내리기를 원한다. 심지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17절에는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예,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 문제 해결해주고 자식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 너희들이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모셔드림으로서 당신이 모셔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뿌리 깊이 내리도록 그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깊은 나무 절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당신이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그것이 뿌리가 박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이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하고 완전 그러면서 18절 19절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정말 넓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 이런 18절 그것만이 당신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당신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14장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가서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3절 한절 말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뒤쪽에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3절 한절 말씀입니다. 173페이지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를 사랑하면, 진짜 나를 믿으면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 너희들 듣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100% 다 믿습니다. 더 해주고 싶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 남자 만나면 내 있는 걸 다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건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지킬 것이다. 내 말 들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을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이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들이 잘 지금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너무 좋아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죠?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들어가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같이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같이 산다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고 하나님 얼굴도 못 보고 하나님하고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구약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다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서 너와 같이 산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를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저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종말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402페이지입니다 제일 뒤에 있는 책 402페이지에 요한계시록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 집 앞에서 문을 계속 똑똑똑 두드리는데 너가 내 소리를 듣고 문 열어 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하고 먹고 자고 너하고 같이 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는 문, 아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당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이 한 소리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죽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야 너희들 다락방에 오순절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근데 진짜 오순절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세상 노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노예에서 예수 믿고 해방된 날을 이스라엘 유월절이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죠. 해방시킨 것을 유월절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우리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마찬가지죠. 유월절. 그다음 그 유월절 이후에 광야에 나가서 뭔가 첫 열매, 이제 정착된 가나안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날이다? 오순절이다. 오순절. 순복음은 오순절 교회다 그러죠. 첫 열매를 드리는 교회다. 이 오순절의 뜻입니다. 그다음 초막절. 그죠? 이렇게 세 개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 날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지금 상상도 안 되고 이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 하나님이 너희한테 갈 거다 하면서 기도해라 이랬는데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한 30분 하는데 전부 다 가슴에 불 같은 게 막 뜨거워지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다른 방언들로,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보다 그 30분 정도 기도했던, 그래서 성령이 내려온 그 순간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3년보다 훨씬 더 많은 뜨거움과 많은 깨달음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구나, 그걸 전부 다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들이 오순절 성림 강림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죽었구나, 십자 죽고 이제 끝이네 했던 무리들이 이 뜨거움을 받고 전부 가서 그 로마의 압제하에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너 사자밥 된다, 너는 목 잘린다, 너는 십자가 달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느님 나라고 당신들이 세상에 그렇게 군림하는 것보다 이 나라가 좋다 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외쳤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자,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너가 마음 문을 열고 너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먹고 함께 산다. 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체험했던 겁니다. 오순절 기도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여러분 바울이 아까 어떻게 해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뭐 이것저것 아까 성공하고 뭐 좋은 직장 좋은 출세 이것보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마음 문을 당신이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당신 안에 있으면 그 다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바울이 뭘 그럽니까?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인데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함께 살도록 오시도록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요청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 사람 가려서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아 이거 니같이 뭐 찌질한 놈은 안 돼. 아 너는 뭐 돈이 많아서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나 너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하고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좋습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앞으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 한번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들어오시죠. 그 약속이니까 내가 네가 열면 들어 요청만 하면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자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문을 열어서 우리가 똑똑똑 예수님 드리는데 열었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들어오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너가 쓰는 방 한번 보자. 들어왔죠.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그럼 예수님 제 방입니다.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아 예수님 제가 액자는 이거고요. 제 방에 책상이요. 책 볼 때는 여기고요. 또 뭐 침대나 아니면 이부자리는 여기고요. 뭐 이렇게 대충 책꽂이 서재는 대충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더만 야 뭐 잡지 온갖 뭐 양말 저기 던져져 있고 뭐 속옷 저기 던져져 있고 이거 정리도 안 돼. 정리부터 좀 하자. 예수님 같이 삽니다. 야 이렇게 해가 되겠냐 정리. 그래 예예 정리 싹 갖다 갑니다. 근데 야 너 보니까 내 같이 살라고 나를 받아들인다고 너 뭐 준비 좀 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겠네. 저 성경책도 있네. 근데 성경책보다는 쓸데없는 잡지도 많고 음흉한 것도 많고 그거 좀 다 치워라. 그리고 성경책은 왜 이렇게 먼지가 오랫동안 앉아있냐. 나를 여태까지 뭐로 여겼냐.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 성경책 아예 그냥 던져놓고는 먼지만 예 알겠습니다. 먼지 싹 닦고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시작할 거죠. 그렇게 싹 치웁니다. 방도 이제 싹 정리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정리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들어왔는데 내 안에 왔는데 내 몸 안에 뭐 먼지만 쌓여있고 예수님 말씀 없고 이러면 치워야죠. 옛날 건 다 치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치우고 싹싹 정리해라. 그래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액자도 좀 바꾸고 저 뭐 여자 나이 요상한 것보다 뭔가 좀 나를 보면서 액자를 보면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든지
그림도 좀 그런 걸로 바꿔. 우리 방을 싹 바꿉니다. 바꾸어야 좀 분위기를. 내 몸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 방을 바꿉니다. 자, 이제 주방에 갑니다. 예수님이. 야, 오늘 메뉴가 뭐냐, 이러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 예수님, 오늘 우리 주 메뉴는 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엄청 비싸고 좋은 거 메뉴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겁니까? 학벌도 있고요. 메뉴판에는 부동산, 주식, 복권. 내 메뉴는 매일 그겁니다. 이거 먹고 삽니다. 이래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주식은 늘 내 머릿속에는 내 우리 집에는 늘 복권 사는데 또 부동산, 주식, 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이것이 내 메뉴입니다. 주님, 그래 주님이 아 그래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먹고 사느냐 이해. 예. 이게 더 나를 편하게 해주고 이게 내 인생을 재미있게 해줄 것 같아서 내가 메뉴는 이겁니다. 그래서 너가 편안하더냐, 그래서 너가 이게 이루어지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냥 될 것 같아서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가 편안하냐? 아니요, 매일 괴롭습니다. 이것도 안 될 뿐더러 될 것도 아니지만 이러면 되겠지 하고 세상 따라가니까 마음은 불편하고 매일 고생만 하고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치워야지.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 같이 사는데 나 이거 안 좋아해. 이건 버리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메뉴는 이게 돈하고 뭐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세하고 이런 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다. 야, 그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너 영원히 편안하게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되면 걱정도 없어.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가 메뉴를 매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차리면 편안할 수 있어. 가질 것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다시 또 그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좋아하신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내가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또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제 또 그 시대가 보는 겁니다. 테레비가 있죠. 또 뭐 잡다한 운동기구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나오고 살는데 매일 테레비 보면서 나는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 사는 게 아니잖아. 너 매일 테레비 보고 너 매일 운동한다고 너 뭐 밖에 나가지고 또 전화기 들고 매일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시대에 같이 있는 나는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너는 뭐 모시만 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해놓고는 예수님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뒷전에 그냥 뒷방에 그냥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꾸며야 되죠. 거기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나는 늘 너 쳐다보고 너 기다리고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는 뭐 일하고 와서 매일 한다는 게 나는 필요 없고 너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는 텔레비도 작게 보고 네 예수님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일터에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가니까 이거 뭐 예수님 아예 뭐 뒷전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만 이 일에서 쉽게 할까 돈 되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또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데 그거 하다가 또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하는데 월급은 좀 많이 안 오르나 매일 지겹다 언제 내가 좀 복권이 되어서 편하게 좀 쉬고 살까 이 생각만 일터에 가면 또 그것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함께 사는데 예수님 이 일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게 참 매일 해도 재미가 없네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데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풀죠?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매일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락 그 예수님이 이제 같이 삽니다. 근데 여기는 따로 오지 마세요. 여기 오늘 집에 계세요. 하고는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서 술 딱 마시고 노름하고 또 여러분 담배 피우고
예수님, 이건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끊을 거니까. 또, 그런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영화, 스포츠, 뭐, 온갖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죠?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참 어렵습니다. 참 안 끊어지고. 안 마시려는데 마셔지고, 안 싸우려는데 싸워지고, 일대에서도 이거 참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일도 그냥, 그래, 요황하는 거 재밌게, 편하게,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데, 야, 그거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너, 아무튼 당연한 거야.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다시. 173페이지입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173페이지입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쭉 아까 방, 뭐, 거실, 또 일터,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데, 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와 있습니다. 근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잘 해나가는데, 근데 아직까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것도 잘 안 버려지고, 와, 술도 담배도 일도 이게 편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매일 시달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자자자 야, 그 너 안 되는 건 맞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얼굴 좀 펴 이제. 그리고 너 긴장인 것도 좀 풀고, 안 된다는 불만 그것도 좀 펴고. 그 왜 그런가? 1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러면 삶이 좀 즐겁고, 좀 여유롭고, 뭔가 안 되는 것도 될 건데,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없이 살면, 같이 안 살고, 니 혼자 그렇게 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인간 세상은 원래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그런 세상이야.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들어가서 니하고 같이 살고, 내가 너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고 버릴 거 버리고 완전하게 부수고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너 혼자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너가 해보려고 노력도 했지. 너 성경만 보려고 며칠 했지. 기도했지. 그리고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남을 이해해야지. 했지. 안 되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다. 왜? 네가 내하고 같이 안 산다 이 말이죠.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다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돼요. 왜? 왜? 왜 안 됩니까? 다 믿는데,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또 세상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잘 안 됩니다. 사람 또 욕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시기,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시기는 모셨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고 사는데, 여태까지 예수님 정리해라 해서, 목사가 성경 읽으라 해서 집에 가서 몇 번 읽고,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고, 그래, 이제 좀, 이거는 뭐 하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건 좀 안 해야지 하고 좀 줄이고 이렇게 했지. 내가 다 주인이었던 겁니다. 내가 다 어찌하면 되겠지. 내가 어찌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좋게 보이고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주인이었지. 이 집을, 이 내 몸을, 이 내 삶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 부동 뭐랍니까 이 명의를 내 집 문서를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 방도 청소하시고 내 삶도 청소하시고
나는 주님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왜? 내가 주님이 아니니까. 대충 정리하다가 안 되면 또 어지러지고, 대충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주인 되도록, 주님 모십니다.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이제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마음은 당 내게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따르는 종밖에 안 됩니다. 그냥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명예 이전이 안 되었다.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세주로, 주인으로 살도록 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네가 내 안에 진짜 살고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네가 필요한 대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필요한 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예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낸데 내가 그렇게 되면요. 그냥 예수님 이거 좀요. 흥금 좀 이런 마음인데 영접한다는 거예요. 오늘 문을 두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저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인도자로, 내 삶의 전부를 바꾸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게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죠. 오늘 무엇인지 네가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만들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주방도 정리하고 그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누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죠. 안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변화되기는 커녕 며칠 있으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생활이 또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이렇게만 되면, 요것만 되면 나는 어떻다, 어떻다. 이게 전부 우리 생각에, 그죠?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잠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넘겨드려야 되죠. 주님,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몸은, 내 집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야, 너 이제 조금 안다. 내가 여태까지 네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나 여태까지 손님이어서 너가 주인이었잖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네가 네 문서를, 네 인생을 내한테 주면 내가 해볼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네가 내하고 살려고 하면, 정말 살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아무거나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만들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소유가 아니었어. 너는 내 소유가 아니고 너는 나를, 내가 종이었어. 너의 필요한 것만 내가 주는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나 권리가 없었어. 내가 네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너가 안 만들어 주었어. 그러시면서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가 필요한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저 그렇게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그래서 주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가지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빡빡한 세상에 그래도 예수님 사랑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 사랑
우리도 배워가면서 실천하려고 하는 저희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루려고 한 많은 것들, 그래서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되는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맡겨라, 믿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주인이 우리였습니다. 그죠? 주님은 함께 거하지만 우리가 믿었지만 오히려 방치자였고 뒤쪽에 밀려져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분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도우시는 주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덜무새 가족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모든 인생의 권리를, 열쇠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따르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영이, 주님의 영이 가득 차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영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르면서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신앙생활, 예배생활, 우리가 기도생활 해왔지만 우리가 주인이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도움받는 예수님뿐이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님이어서 지금껏 내 소유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는데 너희 덜무새 가족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며 갈 것이다.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들어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가족들 위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실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덜무새 가족들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함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